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사도행전 28장 10절까지 이야기죠.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에 그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면서 풍랑으로 막 배가 깨어지고 뭐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배 탄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붙여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의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그러한 사도의 그야말로 행전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배가 흔들릴까? 왜냐면 가이사 앞에 그야말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실은 가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미션을 했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션을 선교를 한, 즉 텐트 메이커를 하셨었죠,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낚시하러 갈 때 만드는 그냥 그런 텐트가 아니라 연구하신 우리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그 교수님에 의하면 그 당시에 텐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텐트를 만들면 우리가 시장 마켓이 쓰잖아요. 장 있을 때 텐트를 딱 쳐서 거기서 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컨스트럭션, 공사하는 사람, 그죠? 이렇게 공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비즈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푼 돈이 아니라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로마에는 일부러 로마에 그야말로 선교를 가실 때 사도 바울이 일부러 뭐예요? 왜 나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맘대로 포박하고 나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 있냐고 하면서 그야말로 일부러 로마 그 정부에다가 한마디로 수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텐트 메이커를 로마 아닌 다른 데서 있을 때는 그걸로 장을 쓰는 정도의 그런 텐트, 그런 어떤 컨스트럭션 공사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선교비가 돌 수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그분 얘기에 의하면 로마에서는 이 텐트가 필요 없이 이미 그냥 로마는 굉장히 건축이 발달됐었죠. 그래서 그런 텐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가, 이렇게 로마에 가서 압송이 되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는 뭐 좋은 음식은 아니겠지만 자고 먹고 기도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해석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천사가 지금 막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생명이 위협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한테 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한테 붙여준 이 사람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가이사 앞에 쓰는 거, 로마에 가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도 복음의 과정, 선교의 과정, 전도의 과정을 걸어갔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나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전도할 수도 있고 아내를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의 누구 사장님을 전도할 수도 있고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더욱더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뭐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섬겨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전도해라, 어떻게 해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겪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어떤 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한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으로 보이는 여기서 나오면 광풍이죠. 그런 유라길러 같은 광풍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며 또한 이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이사 앞에 서라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 서는 그 결과만을 자꾸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랬죠. 그 순간 전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러면 하루하루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 왜 광풍이 불지? 왜 뱀에 물려야 되지?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믿음이 쌓여지고요. 첫째, 그 다음에는 그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의 그 일로, 사건으로 주님이 완성을 시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목요일 영성 세미나 하는데 어떤 말씀 할까요? 그랬더니 여기를 주시면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유라길러 광풍을 통해서 또 주님과 가까웠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어떤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이런 그런 입장에서 이 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수의 입장에서 그죠? 어쨌든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죄수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무슨 뭐 높은 뭐 무슨 뭐 정치인이 되고 뭐 무슨 뭐 어떤 단체의 무슨 대표가 되고 무슨 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의 뭐 담임 목사의 와이프 사모가 되고 뭐 요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수인데도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죄수라는 것도 남들이 볼 땐 죄수인데 그죠? 죄수인데 오죽하면 섬 사람들은 이 뱀이 물으니까 아 저 사람이 배에서는 구출이 됐지만 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살인자인가 보네 그러니까 뱀이 저게 독사가 물지 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죠? 죄수란 말이죠. 죄수예요. 크리미널이에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인데도 뭐예요? 담대하게 자기의 신분과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너한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붙여줄 것이다. 그럼 남들은 볼 때 아니 지가 뭔데 그저 죄수가 무슨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말한 대로 됐죠. 그런데 뒤에서 보면은 배가 막 이렇게 포개지고 이제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죽여버립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헤엄쳐서 니네 먼저 육지에 가 있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육지에 내렸을 때 이 섬 사람들이 전도되는 과정도 대단하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 성취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또 손을 얹어 기도한즉 병이 나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독사가 물었는데도 이렇게 확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털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다립니다. 토를 하거나 이게 붓거나 하여튼 죽겠지. 그러니까 죽겠지. 이게 붓거나 죽을 거야. 아이고 그랬구나. 이 사람은 여기 살인자인가 보네. 머더러 살인자인가 보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장면하고 비슷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을 더 제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욥의 재산도 가져가시고 자녀들도 가져가시고 와이프랑도 헤어지게 하십니다. 아내와. 그런데 그 온몸에 종기 같은 것이 나서 힘들어서 기와증으로 몸을 박박 긁는 그 고통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 세 명이 와서 그러죠.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는 거지 라고 잘못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는 네 친구 세 명이 말한 걸 마음에 들어 하냐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 내가 뭐예요? 너 욥한테 그러한 고통을 준 것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로 준 것이 아니라 네가 그야말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며 또한 네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임하였노라는 고백을 하길 원함이었으며 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가 고통이라는 것을 나는 알려주고 싶은 것들 수많은 깨달음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한 것이지 내 친구는 그랬죠. 너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섬의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살인자지 살인자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뭐예요? 소위 신이 벌을 줘서 독사에 물리게 하지. 그건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남들이 볼 때는 아 저 죄받네 벌받네 벌받네 라고 그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고 말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사실은 뭐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를 선택한 악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요 이야기 오늘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게 하신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사도행전에서 또한 그것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섬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죠. 나 신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기 섬의 우두머리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왜? 그 가족이 열병이 났죠. 그래서 그 열병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쳐주니까 아픈 사람들이 다 와서 다 같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고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그야말로 쓰는 그러한 일이 납니다. 그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이 난 거죠. 이질병하고 그때 그것을 기도하고 손대어서 기도했더니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니까 내가 너희들과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와 나의 신뢰감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 같은 그러한 일을 허락하지만 그것은 나한테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몰린 것도 그쵸? 그것도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당신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또 여기에 보블리어의 부친이 열병나고 이질병이 생긴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일부러 문제를 줘야지 고통을 줘야지 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의 힘을 드러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서 기적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 만군의 여호와를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센 건지를 또 보여주게 함이며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창조의 영이며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손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그 성령님의 또한 임재를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주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겨요? 라고 하시면 아니 되고요.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문제 같은 일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보석을 숨겨놓으십니다. 어떤 보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순간이 숨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사랑하고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겠고요. 그 다음에 동부에서 집회 있을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가르쳐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사랑.